너무 궁금해갖고 잠깐 와. 뭐지 이거 어떡하지? 하지마 안 되겠다. 지금 V&A에 가게 됐는데 저희가 있는 아카이브 컬렉션도 있고 그리고 새로 제작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까지 민주킴이 했던 컬렉션 중에 쇼피스라든지 좀 저희를 되게 잘 드러내는 작업들을 같이 조화롭게 만들어서 작업을 지금 컬렉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적인 미가 좀 가미되어 있는 컬렉션을 가져가서 보여주면 조금 더 특별한 컬렉션이 될 것 같아서 바리 컬렉션을 선택했고요. 이번에 만든 것 중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미니 드레스인데 뭔가 한복을 연상케 하면서 되게 민주킴의 쉐입이 잘 드러나는 핑크색 드레스고요. 메인에 지금 웹사이트에 걸려있는 한국적인 전통 문양의 이런 패브릭들 이제 이건 직접 제가 직접 그린 그림이고요. 뭔가 저는 한국적인 거 표현할 때 컨템포러리함 그런 되게 부분들이 잘 드러날 수 있게 중간에 조화를 찾으려고 되게 노력을 했거든요. 진짜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했던 민주킴의 컬렉션을 다 체크를 했고 V&A에 정말 쇼로서 보여줄 수 있는 피스들을 이렇게 다 섞었거든요. 저희 보드고 그래서 막 스케치랑 이런 게 섞여 있는데 저는 좀 제가 직접 그리는 걸 좋아해요. 이런 거는 직접 했다 이런 스케치들 같이 있어요. 네. 넥스틴 패션에서 피날레를 했던 옷인데 얘가 3일 만에 그때 만들어서 진짜 엉망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다시 완벽하게 고치고 있어요. 저희 선생님이랑 더 시간을 공들여서 만들어지면 또 더 다른 모습일 것 같아서 얘가 정말 기대되긴 하네요. 런던으로 가는 거라서 헤어 메이크업 시향까지도 다 해서 가야 돼요. 헤어 메이크업 실장님들이랑 같이 이번 메이크업 어떻게 할까 해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 뭔가 이런 실을 사용해서 메이크업을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달아보기도 하고 해서 좀 어제 재밌는 작업을 했었어요. 이것도 우리나라 매듭이거든요. 우리나라 리본. 오늘 입으려고. 오늘 우리 12시에 만나면은 만나서 여기로 인사하러 온다고 했는데 미리 먼저 와서 보고 있어요. 나 기억이 안 나. 나 왔었는데 먼저 옷을 다 빼고 수트케이스를 네. 빨리 치우자. 네네. 이렇게 되면 돼. 근데 신발 같은 경우는 저녁에도 작업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네, 맞아요. 맞아. 그지? 맞아. 저 일하면 맨날 화내는 스타일. 온순하지 않아. 일은 일이니까. 아, 지금. 저희가 미로 같은 길을 통해서 와가지고 지금 저희 첫날인가 이거를 둘째 날이라고 해야 되나? 저희 처음으로 옷 걸고 있어요. 지금 와가지고 백스테이지에서 네, 옷 걸고 있습니다.
5시 반까지 저희가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후로 추가로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타이트하게 다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착할 수 없어요. 착할 수 없어요. 착할 수 없어요. 너무 약하지 않아? 이거 뭐 한 거야? 이게 뭐야? 속바지라고. 속바지? 이거는 여기 이거는 소용도 없어. 이게 뭐야? 안에 이만큼 이거 볼륨 살려줘 이걸로? 저희 3시간. 여기 5시 반에 나가야 돼요. 여긴 박물관이니까. 지금 봐야 될 게 문제 없고 이거 잠깐 네, 뒤에 기장. 기장 어떻게 기장 얘는 그러면은 입혀보고 하는 걸로 하는 거. 그리고 세련 실장님이 순서를 보내줬을 거야. 네. 그러니까 최대한 순서에 맞춰서 긴 거는 일단 뒤쪽에 놓고 일단 긴 거는 놓고 해놓으면 좋겠지? 그럼 지금 너무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보이니까 옷이 네. 얘는 여기 잘라. 그 샘플보다 더 들어간 거긴 한데 아니면 스팀이 안 돼서 저러는 걸까? 그럴 수도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볼게. 한번 봐. 이거를 이렇게 봤을 때 얘가 센터도 아니야. 그러니까 좀 그런 포인트도 있지. 얘도 여기에 오지 않아. 내 생각에 그래서 더 눈에 안 들어오는 것 같아. 우리 진짜 쇼룸에서 봤을 때보다 옷이 너무 엄청 어마어마한 느낌이지 않아? 되게 사이즈 커요. 진짜 여기 있으니까 더 쇼피스 같아. 그래도 무대 가면 작겠지. 무대 보고 싶은데. 저희가 패션쇼를 할 장소를 보여주셨는데 저는 항상 그거를 그냥 그 비디오 통해서 보고 실제 사진을 통해서 봐가지고 도면이랑 이런 거 그래서 이게 기억도 안 나고 어떤 느낌이지 했는데 진짜 솔직히 아 이거는 현장을 봐야 되는 것 같아. 너무 멋있어요. 살짝 지금 놀랐어요. 너무 멋있어서 놀랐어요. 라파엘이야 심지어. 미쳤어. 라파엘 아시죠? 미켈란젤로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쵸? 그 페인팅이 걸린 곳에서 이제 쇼를 할 거거든요. 미쳤다. 말 안 된다 진짜. 평생에 제일 멋진 장소겠죠? 헤드피스가 파이널로 지금 수정이 들어가야 돼서 지금 헤드피스 수정 중입니다. 이거는 그린 컬러 오버사이즈 코트랑 아마 같이 코디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일 모델 오시면은 한번 착용해보고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짧은 기장 있으면 제일 긴 기장 여기 한번 걸어볼래요? 피팅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피팅 세팅 중입니다. 한 번만 더 하면 진짜 예쁘겠다. 네.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다, 그치? 아무래도. 오늘은 이제 전체적 옷들이 다 완벽하게 점검이 돼 있는 게 제일 중요한가요? 그래서 내일 그런 거에 시간 쓰지 않게. 내일이 지옥. 내일 세련이가 지옥. 세련이 오니까. 세련이가 알아서 하겠죠. 난 할 일 없어. 우리 애도 오늘 깨끗하게 하고 나왔어요. 그치? 어쨌든 전 오늘 여기 오기 전까지 쇼장의 느낌이 정확하게 어쩐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그런지 모르고
영상으로만 봤기 때문에 뭔가 잘못하면 되게 너무 히스토리컬한 장소다 보니까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전달이 안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서 좀 진짜 이야기가 들리는 듯한 그런 방식이 돼야 되겠다. 어떠한 쇼 음악 같지도 않고 발이 이야기의 장면을 떠올릴 수 있도록 좀 그런 느낌으로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음악 작업을 하는데 꽤나 시간이 많이 걸렸고 어려웠고 끝까지 한 엄청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많은 음악을 좀 이렇게 들어보고 제가 선택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결과물에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기대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번 쇼를 준비하면서 이제까지 민주캠과 함께 작업했던 사람들이 총동원되긴 했거든요. 어쨌든 쇼라는 것은 혼자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이와라는 플로리스트 분이 있어요. 저희랑 그때 바리 컬렉션 할 때 같이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분한테 부탁을 이제 드린 게 우리나라 지화로 좀 바리 컬렉션에 맞게 바리에서 나오는 이런 꽃들을 표현할 수 있겠냐. 그래서 그분도 이제까지 항상 생물만 만지시다가 처음으로 이렇게 이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처음에 되게 고민 많이 했고 그런다 해서 너무 올드할 순 없잖아요. 옛날의 느낌이 아닌 우리나라 건데 지금 현대의 느낌이 나야 되니까 그래서 같이 되게 고민해서 만들어냈는데 역시나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감동 먹었었어요. 주셔가지고 되게 쇼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우리 저분 뭐 입어? 저희 매듭 장인 전서연 씨 한 달 반 가량 매듭만 만들고 있어요. 한 달 반 가량 매듭만 만들고 있어요. How can I say thank you in Korea? 고마워. 고마워. Thank you. Bye. 드레스 미쳤다. 예. 친구는 저거다. 그치? 딱 저 옷이 제일 강력한 느낌. 너무 예쁘다. 네.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So what I'm thinking, I will prepare the skin. Because for me, that's what's the most important step for makeup, skincare. Yeah. Somehow, I don't know. Actually, like that the string is kind of is Korean, like ribbon. And then I think that it would be really nice, like for the face, is keep it more like really gentle. Yeah, of course. All right. Thank you. I see. Nothing. Sorry. Because actually like the idea, the design, like the makeup is, because our stylist is coming tomorrow. Like she actually make whole, like, you know, the, with the model and the makeup and hair together. She has her own like a picture with it. Just wondering, I'm just scared about, it's maybe too glossy. Nice, beautiful. It's gonna be like that. So sweet. Thank you. It's amazing. How nothing is everything. Yeah. All right. Because we will have everything for you anyway. And it's something oily. 하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끝까지 얘기해야 된다. 이거 담겨야 된다.
오늘의 쇼 이제 첫날? 그래서 이제 모든 모델들이 올 거고 이제 헤어도 컨펌할 거고 그리고 이제 세련이가 왔기 때문에 이제 모든 착장과 쇼 순서를 이제 준비할 예정이에요. 오늘이 제일 바쁜 날이에요. 오늘 다 끝내야 돼요. 내일 쇼니까. 아, 나 이제 좀 자연스러운 것 같아. 나 이런 거 있어? 어제 거 본 것 중에 어제 네가 막 얘기한 거 그 핑크색과 부부 앞에 두 개 그거 딱 입으면 되겠다. 결정을 해버려. 그게 그러면 톤도 맞아. 어, 다행이다. 다리 모으지. 허리 쪼일 거지 저렇게. 그게 나? 응. 알았어. 알았대요. 세련이 불. 너무 쉬워요 당신. 응. 당신 너무 세. 아, 당신 너무 쉬워요. 아니 물컵. 당신 너무 쉬워요. 키가 커. 응. 그래서 드레스 재료를 해줘도 될 것 같은데. 아니요. 꽃이 오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마지막에 온 친구들이 너무 멋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살짝 안심인데요. 안심입니다. 진짜 애기 같아. 원래 그 발이 처음에 스토리 그 버려지는 거잖아. 맞아. 소영이 언니가 좀 특별하게 한다. 이게 이렇게 안 보여야 돼. 지금 뒤집어지는 게. 난 저게 더 제일 임팩트 강한데. 그래? 피날리? 아니 피날리는 모르겠어. 그래. 그럼 끝에서 두 번째? 저거 너무 괜찮은데? 왜냐면 서윤이어서 괜찮은 것 같은데? 저 약간 계란 같은 느낌. 머리에 이렇게 하는 게 임팩트가 있어? 아 너는 그냥 아예 쫙 펼쳐나온 거? 아니면 차라리 이건 어때? 이렇게 숄처럼 하고 있다가 숄처럼 하는 거 어때? 왜냐면 이게 어쨌든 이렇게 그럼 이렇게 숄처럼 메고 있다가 나와? 그래 막 메고 머리를 막 머리 안 하고 오, 이렇게 드는 것도 너무 예쁜데? 들다가 들어가다가 끝에서 한번 너무 예쁜데? 드는 거 예쁜데? 괜찮아. 오늘의 쇼날입니다. 당일이죠. 드디어 끝. 마침표를 찍으려고요. 아 지금은 빨리 일해야 돼서 감회가 없습니다. 뭔가 빨리 가서 상의해야 돼요. 감회 없습니다. 아직 한 거 없잖아요. 지금 걸려있는 게 없지. 아 이거 끊어주는 게 좋은데 이게 안 되겠나? 이게 낫다.
좋아요. 맛있게. You guys are so beautiful. You guys are Korean princess right now. So walk beautifully. Okay,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처럼 세 번째만큼만 세 번째만큼만 끝났어요. 피날레 룩을 이렇게 입으셨죠? 네네. 마지막이니까 저도 한번 다시 한번 입어봤습니다. 잘하자 잘하자. 끝. 세련이랑 껴안겠습니다. 세련님 조금만 걸로 와요.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Love you. 지금 마지막 피날레 연습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부탁한다. 아,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 핸드폰 안 돼요. 첫째한 모습. 우와, 퇴근이다.
This is our YouTube. Yeah, Minju Kim YouTube. Yeah, Minju Kim YouTube, come on. So happy to see Minju. The show was amazing. So happy Minju is in London. It was so beautiful. And I love my flower. Everything was so beautiful. Nah. Reunited? Yeah. Hi, 우리 친해요. Hi. Oh, yeah. That's a bye. Hi. Sorry. Oh. Ooh, 끝났다. 끝났어요. 네. 드디어 쇼가 끝났습니다. 마지막 쇼를 했고요. 8시 쇼를 했고 제일 멋졌고 물론 4개의 쇼가 다 소중했지만 그래도 제일 멋졌고 정말 보여주고 싶은 걸 다 정리해서 잘 보여준 쇼였던 것 같아요. 다행히 행복합니다.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 부담스럽고 사실은 준비 내내 하는 기간 힘들었지만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잘하고 싶은 마음에 모르겠어요. 너무 벅찬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벅차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런던에 왔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시고 환호해 주시고 막 이렇게 해서 감동적이다고 얘기해 주시고 이러셔서 너무 영광스럽고 행복한 것 같아요. 런던 너무 좋은데요? 행복합니다. 네. 저희 팀원들이기 때문에 항상 열심히 하고 있어요. 뭐 이걸 떠나서 컬렉션이든 모든 프로젝트든 여기 같이 와서 너무 행복했고요. 그리고 너무 잘 해냈고 진짜 저희 팀들 너무 멋졌던 것 같아요. 진짜 그 누구보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소중합니다. 같이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마지막에 딱 들어오는데 팀원들만 보였어요. 솔직히 말해 딱 들어오는데 팀원들만 보이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역시 민주킴은 이렇게 함께 먼저 우리 팀원들 쉬어야 되고요. 쉬게 해줄 거고 항상 얘기했지만 지금을 유지하고 지금 하는 것들을 계속 이어나가서 또 다른 이렇게 좋은 기회가 됐었을 때 준비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렇고 싶네요. 안녕! 런던, 안녕!